상한 심플카 스티어링 시뮬레이션 튜토리얼 90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립 패치죠. 그립 패치 이분이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레일러를 조종을 해서 주차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이기기도 하고 중간에 장애물에 부딪히면은 다시 막고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서 볼 점이 있어요.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단순히 사각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후진도 되고 전진도 되고 좌회전 우회전 다 되게끔 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실제 자동차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후진하죠. 좌회전 우회전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제 자동차와 이렇게 유사하게 우리가 코드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기술은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써먹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셔서 볼까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좌회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좌회전 경로 따라서 가죠. 그러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자동차 지나가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종들을 다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위치도 정지해 있는지 주행 중인지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마치 자동차 뒤에서 무슨 드론이 따라가면서 촬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요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백그라운드 스크롤링에서 Y축을 조정함으로 해서, 그죠? 공간적인,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그 기법이에요. 그 동일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도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지도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죠? 요건 역시도 지도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백그라운드 스크롤링에서 화면 전환, 그 기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글 맵스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지도가 이렇게 360도로 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이러한 것들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간단하고도 정밀한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도 인식을 하고 뭐 자전거도 인식을 하고 다 인식을 잘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사람이 한 명 강아지를 데리고 걷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사람을 인식하는데 강아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놓죠.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걷는 모습과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고 여튼 그리고 차들이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애들 지나가고 있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부드럽고. 자, 요렇게 하는 시뮬레이션들을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차량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딱하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출발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가 어떤 건지 아시죠? 뒤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큰 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자, 트레일러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파킹하면 끝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심플카 스티어링 튜토리얼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하다가 혹시 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제가 운전 솜씨가 좀 딱히 좋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뭐 잘 움직이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익스텐션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파인드 컨트롤 F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뭔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3D 스크래치 3D 데브 툴즈 브라우저 익스텐션 by
그리프 패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짤막한 게 1분 57초짜리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되는 익스텐션, 예, 익스텐션인데 크롬하고 파이어폭스, 크롬과 파이어폭스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메뉴가 하나 생길 거예요.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여기 익스텐션입니다. 스크래치 애드온 익스텐션 애드온, 이걸 크롬 웹스토어라고 그러나요? 크롬 앱스토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거.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영상 데브툴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다시 이 스크래치 MIT 스크래치 사이트에 한번 재차 이걸 갱신 다시 한번 릴로드해요. 릴로드를 해야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메뉴가 새로 하나 생길 거예요. 메뉴가 생기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 첫째는 어떤 내가 뭔가 찾고자 한다는 게 있으면은 스페이스 컨트롤 써서 예를 들어서 뭐 when I receive 요런 거죠. when I receive 같은 요런 것들을 바로 메뉴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전에는 이거 화면 정리할 때 항상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도록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옆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내가 옆에 이렇게 나란히 두 개 됐을 경우 이때 화면 정리 클린업 블락 하면은 나란히 그대로 정리가 돼요. 그죠? 생겨도 상당히 요긴한 툴입니다. 그래서 그리프 패치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MIT 대학에서 만든 분하고 그리고 이분하고 두 분이 아주 대단한 분 같아요. 해서 설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카 스티링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 영상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막히시면은 코드, 여기 있는 코드 참조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채팅방 있잖아요.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